술 마셔. 야, 뭐 어디 놀자. 놀이공원. 와! 청년! 이게 이 아이는 어! 놀이공원. 어, 술 마셔. 오, MT. 어! 이게 아이. 아유, 새끼들아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의 콘텐츠는 무엇이냐? MBTI 토크가 지금 3편째 나왔죠? 아, 이게 존나 효자야, 이게. 왜 다들 유튜브에서 MBTI 하는지 알겠어. 이제 마지막 4편. 이랑 I 차이. 다들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시냐? 이는 존나 씹이 있어. 아이는 씹 아싸. 이렇게들 오해를 하세요. 아, 근데 그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 중에서도 아싸가 있어요. 아이 중에서도 인싸가 있어요. 그러면 무슨 차이냐? 에너지를 어디서 충전하는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, 나는 극강이야. 그래갖고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를 받아. 야, 술 마셔. 야, 뭐 어디 놀자. 놀이공원. 와, 청년. 이게 이 아이는 어, 놀이공원. 어, 술 마셔. 오, MT. 오. 이게 아이. 이는 사람들 만나면 충전하고, 아이는 사람들 만나면 소비가 됩니다. 이는 혼자 있으면 기빨려요. 아, 심심해. 아, 말동무가 필요해. 디스코드에 아무도 안 들어있어. 아, 아무런 내 카톡을 받아주지 않아. 아! 아이는 혼자 있으면 충전이 돼. 어? 잘 시간이네, 잘 해야 돼. 이게 아이. 서로 이해를 존나 못해. 사실 차이는 이거 두 개가 다야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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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그래서 주둥님이 나가서 운동하고 다니는 거냐고? 맞아요. 왜냐? 사실 동네 헬스장 가면은 혼자서 운동하면 돼요. 하지만 저는 극강이라 혼자서 운동하면은 존내 쭈뼛거려요. 그렇지, 존내 봐. 이가 인싸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진짜 극강 있다면은 헬스장에서 친구 만들어, 동네 헬스장에서.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찐따기 때문에 기계 만지다가 혼자 어떻게 내리지? 퐁! 이러고 도망쳐 나와. 하지만 유튜버이 다니는 헬스장 다니면은 아이 원정상 아이 쌤, 아이 쌤 반가워요 쌤. 아이 쌤 저 어 요즘 아이 아이 요즘 어 이 지랄 존난단 말이야. 우리 운동 끝나고 밥 한 끼 먹을까요? 이런 차이가 있는데, 이런 사람들이 가장 차이가 많은 날이 언제냐? 주말에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. 슈.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릴게요. 저는 극강이니까. 방송하기 전 얘기입니다.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주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빨간 날 되면은 사람을 다 놀러 가지? 그때 내가 안 놀러 가면 미쳐. 불안해 막. 뭔가 빨간 날이 아까워. 휴일이 아까워. 무조건 나가 놀아야 돼. 그래갖고 금요일부터 약속을 잡아. 금요일 약속 잡았는데 토요일 아침에 나가려다가 친구가 튕겨 왔어. 와! 나 그럼 토요일 혼자 보내야 돼? 안 돼! 바로 급하게 연락 땡겨갖고 저녁이라도 먹습니다. 저는 그랬어.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와, 주말이다! 유튜브 봐야지! 3시간 뒤. 아, 잘 봤다! 넷플릭스 봐야지! 그러다 저녁쯤 돼서 약속 파토란 2인 친구한테 연락해요. 야야, 너 집이지? 빨리 나와, 빨리 나와. 나 약속 파토라고 나 누구라도 만나야 돼. 빨리 나와. 어? 나가기 싫은데 어떡하지? 나가기 존내 싫어. 싫다고 해. 이거 야, 가자! 아, 싫어. 약간 이렇습니다. 막상 나가도 아, 집 가고 싶다. 아니면은 주말에 약속이 잡혀 있었어.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. 야, 미안해. 야,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약속 못 나갈 것 같아. 오늘 취소될 것 같아. 당일에 진짜 미안하다. 아이는 속으로 밀린 넷플릭스 봐야지. 갯말 차차차 봐야지. 그 친구는 미안하고 야, 미안해, 나 부탁해. 진짜 괜찮아. 진짜 존나 괜찮아. 2차입니다.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지금? 아이들은 집돌이 집순이 들이 많아. 이게 나가는 거 싫어해. 근데 이제 그런 애들 특 막상 놀면은 뒤지게 잘 놀아. 막상 나가면 뒤지게 잘 놀아. 그리고 이제 한번 갔다 오면은 와, 오늘 잘 놀았다, 너무 힘들어, 앞으로 한 달간은 안 나가야지. 자, 그 다음 이거는 MBTI 분석하는 글에서 봤는데 2인 사람들이 새로운 만남과 자극을 즐긴대. 자,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연말이야. 유튜버도 연말 파티 많거든요.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유튜브 잘 보고 있었어요, 잘 보고 있었어요. 그때 오는 그 쾌감, 이 사람 나 알고 있었어?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님 재밌는데요? 너 재밌는데요? 친구하실? 띵! 이 재미거든요. 이거 지금 우리 극강 아이신 우리 매니저님 큰일 것 같은데. 그죠?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워요. 나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. 나도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날 알고 있다? 너무 재밌지 않아?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기뻐한다. 근데 이제 파티 가면은 친구 따라 억지로 온 분들 있거든요? 친구 따라 억지로 와갖고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. 아니 그러면 이런 분들 있단 말이야. 그분들은 아니다. 저는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클럽을 처음 갔을 때 저는 어떻게 놀았냐.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만 있는데 외국인 형들이 하고 놀더라고. 저 사람들이다. 영어 한마디로 못해. 헤이! 오우! 조이너스! 옆에 흑인형 끼고 옆에 백인형 끼고 클럽 처음 간다 그랬어. 그래갖고 백인형이 나 마음에 들었나봐.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감성을 만져보라고 이러고 빠졌거든. 뭐 무정해 뭐 징표인가봐 이러고 도망갔거든. 헤이!
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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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그리고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석글에 나와 있더라고요. 이인 사람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아이인 사람들은 글로 의사소통하는 걸 비교적 좋아하는. 그거 맞는 것 같아? 나는 맞는 것 같은 게 어느 정도. 나 일단 카톡 존나 싫어해. 내 억양과 내 말투나 이런 게 상대방 다 전달이 돼야 돼. 그래야 오해를 안 사. 오히려 만나는 게 더 좋아. 그래서 아이 분들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 써야 되니까 글로 한자 한자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해서 보내야 될 것 같아. 그치? 하지만 난 그게 안 돼. 나는 무조건 전화부터 걸어. 야 이거 맞네 그러면은. 또 나 채워주는 영감 가는 당연히 2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즐겨요.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대화하는 사람이 많으면 즐거워.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걔랑 얘기하다가 야 그래 너 잘 지내? 요즘 잘 되고 있어? 야 뭐 너 여자친구 헤어졌다고? 야 너 누구랑 썸 타는데? 이 지랄로 얘기해도 괜찮아. 정신만 사나울 뿐이지. 나는 파티 가도 여기도 한 잔 마시고 5분 있다 올게. 여기서 한 잔 마시고 5분 있다 올게. 하지만 아이인 분들 그럴 수 있어요? 씨발. 하지만 뭐 모든 이랑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에요. 상황마다 모두가 다르겠지만 대강 이런 느낌이라만 말씀드린 거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MBTI 토크 E랑 I의 차이점 마지막 5평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. 개꿀빨한데 아깝다. 또 형님 MBTI로 이런 얘기 해주세요 있으면 남겨주세요. 꿀 더 빨고 싶어요. 유바.